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판상을 봅니다. 골프 보이고.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강의는 이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 기술사에 올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력을 준비하는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탄성하수법은 여러분들 개호입니다. 자, 탄성하수법은 모멘트 면적분에서 EIM 선도의 면적을 하중으로 간주해서 처짐과 처짐 각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보의 처짐 산정식에서 유용합니다. 단 캔틸레버, 내민보, 갤버 보는 안 됩니다. 자, 처진각은 모로의 제1정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임의의 점에서 처짐 각 세타는 M 선도를 하중으로 제하시킨 단순보에서 그 점의 전단력과 하중을 받는 단순보에 있어서 처진 각은 EM 선도를 하중으로 제하시킨 단순보의 그 점의 전단력과 같다. 이게 처짐입니다. 이게 처짐 각 모로의 제1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짐 모로의 제2정리는 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임의의 점에서 처짐은 EIM 선도를 하중으로 제하시킨 단순보에서 그 점의 힘 모멘트와 같다. 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임의점에서 처짐은 하중제한시키 단순보에서 그 점의 힘 모멘트와 같다. 이겁니다. 자, 해석 절차입니다. 먼저 선도를 제한합니다. 단 선도가 양이면 하향의 하중, 음이면 상향의 하중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힘의 평형 조건에 의해서 단순부의 전단력과 힘을 찾아내는데, 자, 여기서 전단력이 양이면 양의 처짐 각 시계 방향 기울기입니다. 힘 모멘트가 양이면
하향 처짐입니다. 지금 탄성아주법 개요에 대해서 얘기했고, 처짐각, 처짐, 모래의 제일 정리, 모래의 제일 정리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의 법법은 개요입니다. 이것은 탄성, 하중법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담보의 조건을 변화시킨 보호를 공회포로 합니다. 공회포에 선도를 하중으로 제한시킨 탄성 하중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의 처짐과 처짐 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정리 보겠습니다. 실제 보에 임의의 점에서의 처짐 각 세타는 공핵보에서 해당 점에서의 전단력과 같습니다. 처짐입니다. 실제 부에 임의의 점에서의 처짐은 공핵보에서 해당 점에서의 힘 모멘트와 같다. 볼까요? 처짐각은 공회포의 제일 정리에 따라서 전단력과 같고요. 처짐은 공회포 제일 정리에서 힘 모멘트와 같습니다. 자, 해석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제 보에 대한 공액보를 도시화시키고요. 공액보에 하중으로 제한합니다. 이때 양이면 하향의 하중, 똑같죠? 음이면 상향의 하중 가정하고요. 자, 평행 조건으로 단순보의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산정을 합니다. 전단력이 양이면 양의 처짐 각을 의미하고요. 시계 방향이겠죠? 힘 모멘트가 양이면 하향 처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실제 보고 있으면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내민부의 변형입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령이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 쉬워요. M도는 히모메트도는 이렇게 했죠. 0이겠죠? 여기는 P 맞죠? 이쪽에는 P.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냥 먼저 반력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반력 VA, VB라 하면 시그마 MA가 0이다.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VB L 마이너스 2분의 3 LP 0. 따라서 VB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면 VB는 마이너스 B 하고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되겠죠. 즉 이런 식이 되겠죠. 는 2분의 3P 방향 아래 방향.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2분의 3P는 P죠. 따라서 VA는 마이너스 2P죠. 2분의 5P죠. 따라서 VA는 아, 미안합니다. 이 플러스 돼, 플러스.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플러스고요. 이게 아니고 올라가네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플러스. 따라서 이게 아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p. 따라서 VA는 2분의 p. 아래 방향. 즉, 2분의 p, 2분의 3p. 마이너스 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M도는, 반시계 방향이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얼마? EPL A, B, C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공액보 즉 마이너스 EI분의 M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2 EI분의 PL 여기에는 다시 A-생이 있고 VC가 그러니까 VA-VC-AB-C 따라서 이걸 분리를 해서 합니다. 먼저 여기에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E, EI, PL이랬죠. 그러면 이 부분은 VA다시다. A, B에서. 이게 길이가 L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서 두 번째로 계산하면 직접 바꾸면 4, E, I, P, L 제곱입니다. 힘의 방향에 의해서 이게 나오죠. 6, E, I의 P, L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죠. 여기서 빼옵니다. 여기에 6, EI, PL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E, EI의 PL이죠? 그러면 여기는 8, EI의 PL 제곱, VC라시 나오죠. 따라서 각도 C는 VC 다시 맞죠? 는 얼마입니까? 전단력이니까 6.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같이 올라갑니다. 내려왔으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반대로 되죠. 따라서 6 EI 분의 PL 제곱 더하기 8 EI의 PL 제곱은 24분의 EI의 PL 7 PL 제곱 시계 방향 전단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MC다시. 이건 공F죠? 는 6 EI PL 제곱 곱하기 2분의 L 시간이야. 플러스 8 EI의 PL 제곱 곱하기 3분의 L 3분의 2L 는 8 EI의 PL 3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따라서 첫째, 반력을 산정하고요. 두 번째, 힘, 모멘트를 작성을 합니다. 다시 세 번째, 마이너스 EI분의 M도를 작성하고, 마이너스 EI분의 M 선도를 하중으로 선정합니다. 네 번째, 처짐. 각 처짐을 산정하고, 이때 반력. 처짐과 해당 점의 전단력이죠. 플러스는 시계 방향. 처짐은 해당 점의 힘 모멘트입니다. 플러스 하향. 이게 탄성하중 공회포 해석 순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많이 했습니다. 탄성하중법, 공해법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해법법, 그 다음에 네임볼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